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번 주에 월화수 잘 뉴욕시장 분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시장이 역시 좀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뭐 산타랠리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많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는 거의 2021년 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계속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12, 3년 정도를 계속 쉼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그 올라가는 게 오히려 겁날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네. 참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하고 네. 이 확산이 되고 중앙은행들이 이제 긴축 기조가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하락을 한 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재밌는 게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술주가 막판에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이 기술주들에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 나스닥은 좀 잡혔는데 오히려 다우랑 S&P 500이 좀 하락을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전통적인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물단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유동성 장세라고 지금 보셔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하는 그런 상황을 좀 지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wild swings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 진폭이 좀 커지면서 갈수록 12월이 되면서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네. 재밌는 게 보통 이제 한 이게 또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3월 달에도 이렇게 막 흔들렸었는데 또다시 이 진폭이 이렇게 커지는 게 다시 발생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델타 변이나 뭐 이제 이런 거 나왔던 그 시기하고 대충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 이벤트가 하나 발생할 때마다 한번 출렁출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해졌다. 즉 전체적인 시장이 악재에 이제는 조금 약해진 그리고 상당히 고점인 시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 증시가 다시 이번에 경기 방어주들이 또 생각보다는 또 강세를 또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금요일엔 내려갔지만은 전체적으로 또 추이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안전 선호 추이도 이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 연말까지 이런 양상이 계속 갈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오미크론이 또 미국에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주네요. 네, 사실 이게 좀 많이 그 영향을 주는 게, 그 아무래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네. 놀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감염되고 또 갑작스럽게 이게 기저질환 환자들이 사망을 하니까 이게 또 일반적인 독감보다는 상당히 좀 그 치사율이 높았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좀 이제 약간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덜란드가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락다운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리적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을 깨는 좀 파격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뭔가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보여왔는데 여기에 락다운을 다시 했다라는 건 사실 여기서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 가볍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추이를 보겠다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일단 락다운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 거기에 또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앞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잡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연준이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의장이 아예 그냥 내년 3월부터 아예 그 연준에서는 최초 금리 인상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EU라든가 영란은행도 이제 뭐 이제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막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잡아야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걸 잡기 위해서 결국엔 금리 인상으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뉴욕 증시도 이 연준의 그런 연준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는 반짝 반등을 했는데 그 뒤로는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받기 시작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네. 결국에는 또 금리 인상 압박, 뭐 내년 초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한국은행이 우선 선제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데서 이제 계속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결국은 우리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상 압박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게 증시에도 좀 부담을 주고 또 신용 물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여기에 따라서 진단 키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관련 주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CMO하고 CDMO 관련 주들이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렇죠. 생산 시설을 이만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그만큼 바이러스의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은 나라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결국 한국 이외에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진행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거래량이 일단 9조 원대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몇 번 중간 주중에는 한 8조 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 강한 랠리가 나오긴 어렵고 좀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가운데 시장은 결국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 수밖에 없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산타가 찾아오기를 좀 바랬는데 이게 뭐 미국이든 우리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어쨌든 변동성이 좀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함께 김선규 소장과 한번 짚어봤습니다.